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경험담이고 옥타비안스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셨습니다. 경험담 보내신 네, 옥타비안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 짜증나게 만드는 여자의 유형, 가장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유형 두 개만 치려서 온 거고, 좀 남자는 제가 보기에는 더 심각하긴 해요. 한 번 자면 안 만나려고 하잖아. 이건 내가 인정했다. 뭐 그럴 때도 있었죠. 지금이 임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안 물어봤습니다. 1. 1번 유형 거짓말쟁이. 여자는 평생 남자 없이 평생을 살 수 있지만 남자는 여자 없이 살 수 없다. 남자는 늑대이기 때문이다. 네,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보통 이 정도 말할 정도면 진짜 이쁘긴 해요. 근데 와, 뒤끝이 걔 장난 아니에요. 헤어지자고 하니 울고불고 막 잔 시간에 아가양도 참새도 기러기도 닭이 자는 새벽 시간에 전화오고 모르는 번호로도 전화로도 전화오고 집도 찾아오고 남자 없이 살 수 있다며 무슨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내한테는 오빠만 있으면 된대. 시부래 다 개 뻥카예요. 하수시키들 진짜 좋아하면 다 포기하고 와야지. 뭘 자꾸 계산기를 두들겨. 남자가 보면 안 보일 것 같아? 짱돌 굴리기가 얼마나 하수인지. 하,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막상 결혼하려면 오빠 내가 구미에는 인맥이 없잖아. 김천 또는 대구 경주에 있잖아. 오빠가 여기서 출퇴근하면 안 돼? 미친년. 참교육하여 다 참았다. 저 거리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야, 부산에도 여기 있고 직장도 내가 여기 있고 집도 구미 있으면 내가 자가인데 씨부네 장난치냐? 하면 오빠는 나를 진심으로 안 사랑하는구나. 이거 나오면 그냥 해폭으로 마! 그거 이제 알았냐? 네가 계산기 두드리는데 내가 왜 니를 사랑해줘야 하는데? 네가 나를 안 사랑하는데 내가 왜 네 같은 여자 만나냐? 네 같은 건 트럭으로 5만 트럭 준대도 트럭만 가지고 가고 통째로 버릴 거야. 그러면 알았다. 그래 오빠 이건 내가 포기. 대신 결혼하면 난 집안 살림만 하고 애만 보고 살게. 아 진짜. 아 진짜 짜증나긴 하네 진짜. 이거 내가 이거 처음 읽는 거 아니거든요. 부화 터짐. 마! 장난하냐? 애가 있으면 그래 그래도 돼. 근데 내가 4,500 벌어오면 그래도 미란에서 80에서 120이라도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 특유의 여자 말투. 오빠 나 평생을 고생했어. 무슨 남자가 그렇게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속이 좁아. 잘생기면 다야? 내가 태평양 고래바다 같은 마음으로 이 정도까지 내가 큰 마음으로 양보하는데 무슨 남자가 양보를 안 해. 아 이게 양보였어요? 아 이게 양보였습니까? 아, 그냥 미친년입니다. 그냥 다 축구공으로 보내. 발로차 발로차 어디 감히. 대한민국 5대 얼짱이라고 자평하는 나를 데리고 가면 성은이 망극할 일이지. 미친년이 놀려고 하네. 꼼수가 다 보임. 내가 너희 같은 여자 몇몇 만나봤는데 제일 짜증난 유형 2번. 2번 유형 나는 키왕짱 남자는 사람 아님. 클럽에서 몇몇 꼬셔서 친한 동생이랑 같이 2대2로 술을 먹기로 했는데 분위기가 딱 봐도 유부녀입니다. 아 그래 키도 크고 마음도 넓은 내가 뭐 참아주지.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으면 나았겠어 하는데 와 개시학년 진짜 확 죽일 뻔했네.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아 만나는데 조용한 데서 먹으니 남편 목소리가 다 들려. 자기야 어디야? 언제 들어와? 딱 이 정도. 근데 이 미친년이 남편 보고 야 내가 오늘 해시라고 안 했냐? 네가 집안일에 대해서 뭘 알아? 급여도 짓구리로 바라오는 주제. 그리고 좀 남자 구실 좀 해. 아우 등시새끼 너 같은 놈이 나처럼 잘난 사람 만나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걸 처음 본 우리 앞에서 이야기하대. 그래서 욕을 시전하고 있었는데 같이 있던 동생이 먼저 대폭발함. 형 그냥 가자. 이거 미친년이다. 야 너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그래도 네 남편인데
아내가 돼서 그렇게 비하하냐? 아, 이거 진짜 소문으로만 듣던 김치, 된장녀네. 씨바. 다음에 눈에 띄지 마라. 하니,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아니,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우리끼리 잘 먹고 헤어지면 그만이지. 남자 그러면 되겠어요? 망했어요. 이 여자는 내 동생 성깔 몰라. 대폭발해서 동생이. 야! 씨바년아, 죽고 싶냐? 사태 파악 안 되지. 너 같은 미친년 때문에 얘네는 여자가 허락해도 결혼 남자가 허락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아이 미친 시키. 야, 네가 그딴 식으로 남편을 무시하는데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도 참 잘하겠다. 이런 거 보면 출산율이 수직항하는 거 이유를 알겠다니까. 어디 쳐다봐. 죽으려고. 말에 너무 놀래서 동생을 워워하고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형,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도 여자인데. 아니다, 속 시원하더라. 야, 클럽이나 나이트클럽 스트레스 받아서 선 안 넘는 선으로 올 수 있다. 근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겠냐? 부부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 드는 거지. 나도 지금 사는 여자가 그냥 별론데 내 좋아해주니까, 무조건 내 편 들어주니까 사는 거지. 너 말 잘했어. 하니? 동생이 대답하기를. 그치, 형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아, 무슨 나라에 저런 미친년이 자꾸 암세포처럼 증가하는 것 같아서 슬퍼. 우리도 저런 마인드가 속에 다 하나씩 있어. 새 터면 수십 년간 세뇌 교육을 받아서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부터 교육받는데 이해 안 해주고, 중국인, 일본인, 러시아인, 베트남인, 그냥 외국인이면 싹 다 문제다. 우린 히틀러의 나치즘이랑 스탈린이랑 레드파시즘이랑 뭐 다른 게 뭔가 고민해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다만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 고민 안 해요. 본인밖에 몰라.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 뭐 입만 열면 대통령 때문이래. 이게 제일 웃겨. 개미찌 끄레기 주제 웃겨서 라고. 예, 마지막 내용은 좀 상관없는 거 적으셨네요. 예, 마지막이 옥군데. 예. 야, 근데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좀 시원하긴 한데 왜 시원한지 아세요? 평소 일반적인 남녀 만나면서는 이게 잘 시전하기 힘듭니다. 예, 저분이 보통 남자분이 아니거든요. 남자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번은 알고 있어요. 1번은 원래 1번 때문에 옥타님이 제 방송에 왔거든요. 1번 얘기를 잘 받아주고 옥타님 감동해서 그때부터 제 방송에 충신이 됐지. 예, 좀 듣고 나서 좀 그때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언제적이었지? 한 4달 전인가? 한참 추울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긴팔 입었을 때. 예. 지금은 저분이 이제 딴 지역에 있는데 원래 그 공장 다녔었거든요. 예. 야. 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예쁜 자는 인물값을 한다고. 이게 왜 이런 말 나왔냐 하면,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 전에 내용이 생략이 되는데 뭐냐 하면, 이 여자가 이제 만나는 족족 이제 만나러 오는데 직장이 없었죠. 이분이 여자면 직장이 없었죠. 예, 직장도 없었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집이 가난해. 제가 알기로는 그럴 거예요. 옥탄이 그렇죠. 그리고 올 때마다 이제 저분한테 얻어먹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만나도 또 거기까지 가져야 돼. 그 여자분이 아마 그 지역이 대구였을 거야. 사원 보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실려지. 여자가 막 가필도 많이 하고, 막 이제 데이터 와줘야 되고, 데이트 비용도 이분이 다 내주고 하다 보니까 남자가 참다 하다가 이제 너무 시달린 거야.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여자가 이제 당황한 거지. 이제 이거 받아줄 거라 생각했는데 끝내자고 나오니까. 근데 여자분들이 그거 하셔야 돼. 보통 남자가 참다가 끝내자고 하면 그 끝난 거예요. 여자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미 끝난 거야 이거. 남자가 참았다가 터트리는 거 있죠. 이미 마음이 간 거거든요. 거의 갔어요.
이게 남자가 참았다가 이제 헤어지자고 했을 경우 여자 받아주면 안 돼요. 저 받아 저거 이제 봐달라는 게 아니라 이모 한 번만 넘어가자는 겁니다. 이모 한 번만. 옥탄이 그걸 알고 있겠죠. 이모 한 번만 넘어가면 이 사람은 또 그럴 것이다. 얘는 내가 안다. 한번 이렇게 싹싹 빌고 또 며칠 지나면 원상복구 된다. 내가 그거 모를 줄 알고? 오빠 말씀이 된다고요. 예, 참 진짜 드라마 많이 봤네요. K-드라마 많이 봤나 보네. 밥은 먹고 예, 다 뻥카죠. 예, 여기 생략됐죠. 이거죠. 이 말이 생략돼 있습니다. 이걸 빼고 얘기했네. 예, 속마음이 이겁니다. 옥타님 이쪽은 알고 있었지. 나도 있지만 내가 버는 돈 때문에 이게 계산기 뚜리기 했을 때 그거네. 이 사람과 같이 살면 나 일이 안 해도 되는 거네. 이걸 노리고 맞는 거야. 예, 이걸 노리고. 어차피 이 사람 일 좋아하고 보니까 버는 거 봤을 때는 여자 고생 안 시킬 것 같고. 그럼 나는 결혼하면 내가 밖에 나가서 쇠가 빠지게 남한테 욕먹으면서 일할 필요가 없고. 이거 다 계산기 뚜둥인 거죠. 근데 옥타 눈에 보인 거지. 야, 이 와중에 계산기 뚜둥이네. 나를 뭘로 보고. 그러다가 때를 기다렸다가 하루 지랄 되니까. 그래, 이때 싶어가지고 이제 헤어지자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도 이 여자분은 계산기 뚜두고 있는 거지. 다 포기하고 와야 되는데 왜 자꾸 계산기 두드려? 네. 오빠 내가 국민 이민이 없잖아요. 김천 경주 대구 경주에 있잖아. 이게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여자가 인맥 따지고 갈게 아니거든요. 여자분들 인맥이 거의 좁습니다. 그래봤자 여중 여우 동창 이게 다예요. 여러분. 여자 인맥 사실 볼거 없습니다. 나 주민들 무시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자분들 주민사를 알아봐야 얼마 합니까? 별명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인사는 대부분 남자예요. 남자 인사가 별로 없는데 여자는 인사가 더 없어요. 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더.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MBTI도 여자는 대부분 I 나옵니다. 대부분 I. E가 거의 없어요. 무슨 인맥 따지고 있어? 이런 분들이 뭐, 막상 대구 살면 뭐 어디 왔다 갔다 할것 같으면 아니죠. 평소에 맨날 뭐 집에서 그냥 있잖아요. K-드라마나 보고 밖에 잘안 나갑니다. 게으르고. 예. 인맥 없습니다. 개뻥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구매기 인맥이 없다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할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구미 오면 뭐냐 하면 왜 구미 와서 살자고 하냐면 구미에서 이제 가기 싫냐 하면 구미가 일해야 되거든요. 구미 일자리가 많잖아. 공순이 성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옥탕이도 데리고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니 여기 왔으니까 일해. 여기 공장 아가씨들 일하는 사람도 많다. 니 또래 일하는 사람도 많아. 니넌왜일안 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하려고. 야 여기 결혼하신 분들 야 집에 아까 전업주부 된 사람 없어. 너 같은 사람 없다니까. 니 이렇게 사면 욕어도 먹는다. 출퇴근하면 안 돼. 진짜 아니. 남자 이미 끝내려고 하는 건데. 끝내려고 하는데 이 와중에 협상을 하고 있어. 이게 도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잘못한 사람 맞아, 이게? 약간 사표 같은데, 이거 진짜. 약 드셔야 될것 같은데. 아니, 끝내려고 하는 거는 끝내려고 하는데 출근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정상이에요, 여러분. 출퇴근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자기 예뻤잖아. 예쁘니까 그동안 남자들이 자기 보고 싶다고 다 맞춰준 거야. 맞춰줬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여자는 살면서 연애를 했을 경우에 한 번도 남자가 나를 맞춰줬지. 내가 남자를 맞춰준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맛에 빠져있는 갑질을 평생 통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기 싫다. 그거예요. 옥타님 그게 눈에 보이는 거고. 얘 봐라. 얘 보니까 전에 남자들 고생 많이 시켰나 보네. 이게 딱 보인 거예요. 어디서 겉모습 쓰려고.
오빠 나를 진심으로 안 사랑하는 거 아니, 헤어지려고 하네, 헤어지려고. 이 와중에도, 본인은 뭘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본인 진심으로 사랑해서 아직도 계산기 두드리고 손해보는 장사 안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 웃긴 게 여자들은 진심으로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물으면서 왜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안 물어봐? 여러분, 이게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따지면 돼. 여자가 저런 말 하잖아. 그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옥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만약에 자꾸 남자가 여자를 잘해주는 걸로 나안 사랑하네? 이걸 판단해. 그럼 그 여자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요. 원래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이런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내가 뭐 사랑하는 위해서, 사람 위해서 좀더 배려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지. 자꾸 뭔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 못해주는 걸로, 만약에 조금만 서운하면, 나한테 이제 이신 건가? 이게 진짜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올 수 있는 말이야, 이게. 계산기 두드리니까. 내가 포기, 뭐 협상합니까? 여러분, 이래서 여자분들은, 국제협정이나 FTA 같은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된다니까, 봐봐. 협상을 못 해. 협상도 할지 모르면서 뭐 협상하려고 그래, 진짜. 내가 포기, 이래. 아니, 헤어진다니까, 헤어지는. 끝내려고 하는 거야, 끝내려고. 결혼하면 나는 집안 살림, 여러분. 지금 여자분들은 집안 살림 바라지 마시지. 못합니다. 아니, 못해요. 못합니다. 애도 못 봅니다. 못 봐요. 애를 못 보니까 이제 보면 애들한테 갑질하는 거예요. 배운 게 그밖에 없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갑질하고 애들이 사고 쳐도 애들 혼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려 적반하장 나오고. 노키즈전도 이분들이 만든 거잖아, 노키즈전도. 이분들 작품 아닙니까? 얼마나 애 엄마들이 애 관리 못했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요즘 여자분들한테 집안 살림 바라지 마십시오. 못합니다. 해본 적 있어야 말이지. 평소에도 잘안 하는데. 평소에도 노는 거 좋아하고, 뭐, 집안 살림 같은 거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애만 보고 산다고. 애를 얼마나 잘 본다. 본인 애인데. 아니, 본인이 애 같은 마인드 가지고 있잖아. 봐봐. 애 같은 마인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얘기 하는 건데, 애를 보고 산대요. 애가 애를 본다고 애를 보고 사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애가 애를 본다고 하는데, 예. 마지노선. 평생을 고생했다고요. 속이 좁대요. 본인은 뭐 속이 좁은 게 아니라 속이 없네, 그냥. 아, 국도 못 끓인다고. 요즘 국 끓이기 쉬운데? 예, 국 끓이기 쉬워. 여러분, 요즘 레시피 그대로 따라하면 돼. 나도 국을 끓이는데. 평생 고생했다. 고생 안한것 같은데. 고생 안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사실 고생을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여자가 고생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 열심히 했다는 거야. 경제활동 열심히 했으면 남자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조르지 않겠죠. 내가 돈을 벌어봤으니까. 근데 이거는 고생을 하지 않았으니까 할수 있는 거예요. 고생하기 싫으니까. 봐봐. 끝까지 집안 살림하겠다는 건 뭐냐면 난 밖에 나가서 일하기 싫은 거예요. 여자가 역으로 밖에 나가서 일하기 좋은 사람이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사실 애못 봐. 밖에 나돈 벌으라고 하면 자신 있어. 차라리 돈 벌어서 뭐 양가 부모님한테 좀애 맡기고 그냥 돈 드리면 안 될까? 차라리 이게 나아요, 이게. 이게 낫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 사실 애 보는 거 자신 없어. 아기 사실 보는 거좀 부담스러워서 좀 우리가 퇴근할 때만 좀 다른 데 맡겨 놓다가 돈 주고 좀 고용하면 안 될까? 차라리 낫습니다, 이게. 이게 낫다니까요.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여자분들 중에 못 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고민 사연 줬던 분도 있거든요. 예전에 아가씨분이 있었거든요. 그분 인천 사는 분인데. 여자분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여자분, 차라리 고생을 했다면 그런 여자분이죠. 그 여자분은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20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어요. 1차 밴드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 돈을 적잖이 많이 벌어요. 예전에 오셨던 분인데 아산 공장에서 일했었는데. 근데 그분이 남자하고 사귀고 있는데 그 남자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일을 때려치러 가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게 싫은 거예요.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붕어 형, 저는 이 직장 나는 자부심 있거든요.
남들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돈도 모으고, 그래도 집안 가세도 좀 이렇게 키우고 하면서, 저한테는 고맙거든요. 일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근데, 결혼하는 조건 일을 그만두기엔 너무 아깝다. 그리고 난애잘볼 자신이 없다. 애를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애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 차라리 누구한테 맡겨 돈을 주는 게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게 낫죠, 그게. 그게 진짜 고생한 거지, 그게. 여자들 고생은 솔직히 고생도 아니야. 뭘 고생했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고생을 안 했으니까 남자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고생을 했으면, 남자가 현장에서 일한다고, 공장에 기계만 친다고, 택배 일한다고 무시하지 않겠죠? 고생을 안 했으니까, 고생이 뭔지 모르니까, 남이 하는 고생을 무시하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고생이 뭔지 모르니까. 손톱에 때안 끼어보고, 먼지 쌓인 데서 일안 해보고, 중량물 있는 거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직업을 가진 남자도 무시하는 거잖아요.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맞잖아, 여러분. 자기 똑같이 그래 봤으면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무시 안 한단 말이에요. 남자도 좀 공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 남자 직업 무시하는 경우 잘 없어요. 왜냐면 남자가 이제 공장 안에서 더 힘든 거 일하는 거 알기 때문에. 더 고생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고생도 안 해본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 말이 뻥이죠. 약간 거짓말쟁이네. 옥탄이, 이 여자분 진짜 싹수가 노란 사람이네. 거짓말이 입에 달고 있네. 진짜 입 벌구네, 입 벌구. 야, 사기꾼이네, 사기. 약간 사패기질 때 사패기질. 진짜. 끝까지 약간 어떤 게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 그 느낌이에요. 약간 어떤 느낌이면 끝까지 나는 갑의 위치를 지키겠다, 그겁니다. 그게 딱 보여요. 근데 옥탄 입장에서 그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겠지. 얘 봐라. 끝까지 나랑 또 저울질 하려고 하네. 이득 보려고. 손해 안 보겠다, 이거지. 이게 뭔가, 이해하는 것 같아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나는 너보다 위에 서겠다, 이겁니다. 자, 2번. 2번. 근데 유부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나 그거 궁금한 게, 클럽에서 만났어요. 이게 티가 나나? 어디서 티가 나죠? 유부녀인지 일반 처녀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나 이게 좀 신기하네. 분위기가. 아, 혼자 살고 있다고요? 관심법을 알아봤나? 그 초기랑이 있나요? 아니면 뭐 화장이나 분위기 차이요? 어떤 차이가 있는데? 약간 적극적인 거? 만남에 적극적인 거? 아니면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화장품? 남편아 전화 왔다. 와. 아, 허겁지근 나왔군요. 아. 남편 목소리 다 들린다고요? 맞벌이인가 보네, 맞벌이. 일단 여자가 클럽 와가지고 직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결혼을 했는데 직장을 급하게 퇴근하고 바로 왔나 보네, 다이렉트로. 보니까 느낌이 그런 거네요. 직장을 이제 빨리 칼퇴근하고 바로 왔나 보네. 이 한두 번 아닌가 보네. 그래서 남편한테는 야근 중이니까 나 늦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나 바쁘니까 일하는데 전화하지 마. 여자분이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남자 없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여자 없이 못 사는 남자도 있는데요. 남자 없이 못 사는 여자들 꽤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케이스가, 이두 번째 케이스가 남자 없이 못 사는 사람이야. 그런 분도 있어요. 여자분들. 외로워서 무조건 포장마차나 술집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떻게 남자가 나한테 좀,
작업자 걸었으면 좋겠다. 이거 하려고 하는 분도 있어. 이거 즐기는 분들. 아마 내가 봤을 때 이건 것 같아, 이분이. 내가 먹히나 안 먹히나 이거 테스트 하려고. 이런 걸 맛들이신 분 있어요. 내가 보니까 두 번째 케이스가 그 케이스야. 옥타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남성 편력 있는 분이에요. 내가 결혼했지만 그래도 날 쳐다보지 않을까? 분명히 내가 먹힐 거야. 아직 애도 안 낳았고 괜찮아지. 나 아직 전성기 안 지났다는 것좀 느끼고 싶어.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 폭풍이라 볼수 있는 게 보통 이런 여자분이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서울은 맞벌이가 많거든요. 맞벌이가 많거든. 이게 이런 여자들은요, 이게 행복이야. 이게 일생일대 행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버릇을 나이 먹어서 못 고쳐요. 평생 저렇게 사는 거야, 평생. 나이 먹어서도 일부러 이제 저런 분 특징이 뭐냐, 일부러 다리가 허니 보이는 그런 있잖아요. 뭐 치마나 아니면 노출이 심한 애생이어 가지고 어떻게든 봐라, 나 아직 남자한테 먹히나 뭐 이거 보는 거야. 절대 평범하게 안 있거든. 예, 이거 있어요, 그 여자분들. 그러니까 이게 맞들이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나이 먹으면 이제 저런 분들 어떻게 되냐 하면 더 노출이 심하게 해요. 눈에 뵈는 거 없고 나이 먹다 보니까 이제 나이 한살 해서 먹었어요. 인기가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외모는 안 먹히니까 이제 몸매로 승부 보는 거야. 노출로. 이제 가릴 수 있는 뼈고 다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일부러 좀 옷을 좀 야하게 입고, 일부러 뭐 술집이나, 혼자 술집이나 아니면 이제 그, 포장마차 아니면 클럽, 이런 데 와가지고 혼자서 왔는 것처럼. 네. 그렇게 뉘앙스를 펼칩니다. 그러면서 제발 남자들이 이렇게까지는 날안 봐줘?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뭐냐면 폐양색이네, 폐양색. 그런 자를 뭐냐면 폐양색이래, 폐양색. 예. 폐양색인가 보네. 아, 내가 오늘 회식을 안 했냐? 보니까 매일같이 오나 보네, 매일같이. 야. 월급도 쥐꼬리로 팔아온 주제. 그리고 성욕이 강한 사람 같아요. 예. 네. 성욕이 강한 사람 같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자들이 남자들 그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겁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 그겁니다. 예. 네. 피앙스 맞네요. 잘난 사람 만나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지. 와, 한두 번한게 아닌 것 같아, 한두 번한 게. 한두 번한게 아닌 것 같아, 한두 번.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우리끼리 잘 먹고 헤어지면 그만이지. 여기 잘 먹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이 아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밥 같은 게 아니겠지? 예. 야. 뭔가 그런 성격이 왕성하신 분인가 보다, 진짜. 진짜 그런가 보다. 와. 팩폭 심하네. 이런 거면 출산율이 수직하강하는 이유를 알겠다니까. 맞는 말입니다. 수직하강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분들은 이게 나쁜 건지 몰라. 문제는 뭐냐면 저런 사람들은요, 백날천하 설명을 안 됩니다. 그냥 평생 저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이것도 패폭이네. 아, 무슨 나라에 저런 미친년이 자꾸 암세포처럼 증가하는 것 같아 슬퍼. 저도 슬픕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 이게 근데
옥타 조심해야 돼, 저런 사람은. 둘다 조심해야 돼요. 저런 분들은 그런 거한번 많이 만났잖아. 그러면 끝낼 수도 있는데, 자꾸 연락처 따가지고 또 보자고 할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분들 중요한 게, 찌득하게 되면 또, 갈 데까지 가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생각보다 서울에 저런 여자들이 많아. 지방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마인드가 더 많아요. 내로남불. 서울에 엄청 많을걸? 많을 겁니다. 불금이 굉장히 저런 분들이 다 튀어나와. 자기가 누구 짝이 있고 아니면 뭐 결혼한 사람 있어도 뭐 외로워서 나와서 뭐그 사람과 좀 맞으면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가다가 만약 이 사람 안 만난다 그러면 또 쿨하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생각보다 쿨하지 않아. 여러분 쿨한 여자는 별로 없습니다. 이건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에 쿨한 여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분 쿨한 걸 몰라. 네, 쿨한 걸 모릅니다. 쿨했으면 꽃뱀이 안 나왔겠지. 쿨하지 않았으니까 자꾸 물고 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여자들 쿨하지 않습니다. 아, 아무튼 고생 많았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문제는 저런 분들이 뭐냐면 저런 사람들이 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물소 같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낳길 가능성이 크는 거예요. 물소 같은 사람들이. 예. 왜냐하면 아직도 대한민국 남자분들 중에 여자 외모만 좋으면 됐지. 몸매만 좋으면 됐지. 왜냐하면 저런 외모나 몸매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여자하고 한번 자보면 장땡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저런 사람들 안 바뀐 게 그런 거예요. 남들이 저런 걸 알고 좀 멀리하고 가려내야 되는데. 아, 그래도 예쁘잖아. 그래도 뭐 몸매 좋잖아. 이런 식으로 만나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야. 저런 분들은요,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그냥 평생 저렇게 사는 거야, 평생. 사실 저것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사는 것도 안 좋아요, 여자가. 왜냐하면, 저 평생 살면 불안정해요. 저렇게 살잖아요. 멘탈 안 좋아집니다. 무조건 안 좋아져요. 옥타인도 느꼈을 텐데, 멘탈이 안 좋아.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멘탈이 안 좋아. 왜냐하면 불안정하거든. 저렇게 사는 게. 저런 스릴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저게 나는 스릴 있고 재밌다고 즐기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자꾸 있잖아. 뭔가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불안불안해. 저러다가 이혼 당하면 또 다른 짝 만나서 하다가 깨지고 하잖아. 그럼 본인 인생도 안 좋고, 그럼. 그러면, 저런 사람은 약하고 이제, 마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못 사는 거야, 이게. 진짜로. 그럼 저런 사람 만났다가 많이 헤어지잖아요. 헤어지자가. 그럼 쉽게 안 헤어져요. 쉽게 안 헤어진다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메네라 얀데레? 이런 성향을 가진 여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메네라 얀데레. 성격장애죠. 일본에서 유래가 된 건데, 일본도 그런 게 강하단 말이에요. 여자가 만약에 뭐 남자 만났는데, 이제 굉장히 집착이 심하고, 뭐가 멘탈이 문제가 많아.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곧게 안 헤어지는 거죠. 끝까지 쫓아간다거나, 아니면 뭐, 둘다 죽자고 한다거나. 최근에 대한민국도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 걸 알고 있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자 만날 때 아무리 외롭다고 막 만나지 마세요. 네, 막 만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야. 남자들 그냥 얼굴 외모만 보고 좋다고 만나면 안 돼. 키만 보고. 남자도 망나니 같은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 망나니 같은 사람들 중에 허우대만 좋은 사람들 많단 말이야. 보통 보면 왜 여자분들 데이트 폭력 당한 사람들 보면 남자들 외모가 다 좋잖아요. 외모나 피지컬이 좋잖아. 여자분들 알아야 돼요. 너무 사람을, 남자나 여자 너무 사람을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겉만 보고. 아무리 뭐 겉모습이 뭐 휘황찬란해도 속이 멀쩡하지 않으면, 멘탈이 멀쩡하지 않으면 걸러내야 됩니다. 걸러내야 돼. 그 정도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경험담 보내신 옥타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